안녕하세요. 자, 이제 유아교육 과정 우리가 이제 기출분석반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개론 분석을 먼저 해드렸고 오늘은 과정 분석을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출제 경향이나 어떤 이제 문제들이 났는지 훑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니까 강론 전체적인 경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로 강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50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출제 경향 굉장히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론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지만 주로 구성주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놀이 중심 뭐 이런 내용들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개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경향은 역시 강론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체 운동 건강부터 보신다면 그동안 이제 나왔던 문제들은 범위 영역들은 충분히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영역들도 과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열린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열린 문제가 이제 누리과정 내용 뭐 이런 거 하고 누리과정하고 관련해서 특히 열린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도 물어봐요. 열린 문제 형태로. 그리고 이제 상황을 주고 여기에 적합한 교사의 발문을 쓰시오. 교사의 발문을 쓰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서술 비중이. 그리고 개념도 그냥 이제 용어만 딱 쓰는 게 아니라 개념을 쭉 자체를 다 서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사례와 제시문에 나타난 사례와 관련지어서 또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다양한 서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단 전체적인 추세예요. 열린 문제, 그다음에 서술, 서답식 문제의 비중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용어만 쓰는 개념 명칭만 쓰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를 서술해야 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사례와 관련지어서 개념을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개념을 쓰는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서술형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열린 문제의 비중도 늘어났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열린 문제 반드시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024년에도 보시면은 벌써 기본 동작 예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가 적당한가 예시하는 거 있고요. 자, 그리고 응급처치 안전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옛날에는 탐색적 접근 이런 거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강론서 중에서도 평소에 잘 시험에 나지 않아서 보지 않고 그냥 옛날에 기출됐던 것만 봤다면 지금 좀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빼놓고 보통 이제 공부를 했는데 기출에 그동안 안 나왔던 부분들도 나온다는 거죠. 기본서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근데 저는 기본서를 왜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빼놓지 않고 다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나왔던 것만 이렇게 공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너무 안일한 현상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책이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만 아 여기는 계속 안 나왔으니까 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색적 접근 방법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굉장히 충분히 많이 다뤘어요. 이 문제도. 자, 그래서 뭐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응급처치, 재난안전, 안전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안전은 해마다 한 문제씩 꼭 나왔지만은 2024 같은 경우에는 점수 비중이 좀 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아동학대 재난안전 굉장히 중요해요. 요런 이제 안전 관련 문제들이 누리과정 내용에 제시된 거 중심으로 많이 나온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건강 관련 체력, 심폐지구력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놀라셨는데 일단 건강이 좋아야 뭐 기본 동작도 할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이지선 유아의명에서는 암기장 할 때부터 요런 위계를 잘 알려드리는데 이제 그런 거 공부하시는 게좀 중요하겠고요. 자, 여기도 누리과정에 제시한 안전 문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안전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누리과정 내용의 안전 여러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안전은 다 봐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린 문제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교수 상황 중심의 열린 문제. 그러니까 교실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그리고 교실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발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옛날에도 계속해서 안전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맨날 났던 뭐 이동, 비동 뭐 이런 것도 뭐 비동, 이동 동작 이런 것들도 옛날에 났던 그런 방향을 조금 약간 틀어서 낸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더 많은 응용 문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출제 경향을 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안전은 꾸준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전에 전 이제 완전 옛날 거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3호세 누리과정 당시에 그런 내용까지 지금 분석을 해두었는데 진짜 이제 선생님들이 거의 2016 이거에 기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출제 경향에 기반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하시는 건 좋지만 이런 기본 내용들을 벗어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열린 문제 그리고 이런 기본 내용을 물어볼 때도 옛날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물어본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2016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6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제 2024, 2023, 2022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동작의 구성 요소도 퍼셀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건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색적 접근 물어보고 있고 기본 동작 같은 경우에도 예시하는 거. 자, 그다음에 교수 상황 주심이 열린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옛날 거 그대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서술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신체 운동 건강 쭉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 보시면은, 자,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렇게 추려놨는데, 예전에 이제 언어학 부분도 이제 형태소 의문론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놨지만, 이거 구문론 통사론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 두셔야 돼요. 구문론, 통사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자, 뭐 형태소도 사실 안 나다가 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언어학 부분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의사소통 영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거냐 하면요. 언어교육의 접근법은 총체적 뭐 발음 중심, 균형적 문학 뭐 이런 게 다 나요. 뭐 다 언어 경험 중심, 그다음에 이제 문학적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는데. 전체적인 방향이 균형적 접근이기 때문이에요. 자, 전체적인 방향이 발음 중심과 총체적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균형 중심으로 가는 그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들께서 아니 뭐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인데 뭐 그 발음 중심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균형적 접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의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2024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이제 듣기 지도에 대한 거 집중적 듣기 반응적 듣기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발음 중심 접근법이 시험에 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서 문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2024에도 보시면은 글 없는 그림체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 뭐 이런 거 그냥 이제 언어적 표현뿐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 자, 요즘에 그런 접근 방법 요즘에 언어교육의 그런 추세가 2024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읽기 지도도 이제 총체적 접근 그리고 이제 뭐 발음 중심 접근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운율 같은 거 동시 지도에서의 운율. 자, 요즘에 강조하는 내용들이 2024에 충분히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뭐 2016 옛날 거 있잖아요. 옛날 뭐 2016 한번 보시면은 자, 2016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이제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났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중심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2016 자, 2017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옛날에 났던 거 있잖아요. 이거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요즘의 추세를 반영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총체적 접근법이다 보니까 다양한 교수 방법, 그리고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론 열린 문제, 서술식 답안,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각성하시고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3도 보시면은 언어교육 접근법 이런 건 항상 중요한데, 뭐 발음 중심, 총체적, 문학 중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총체적 안에 발음 중심도, 총체적 안에 이제 언어 경험 접근법도, 문학적 접근법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진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총체적 접근법 안에 문학 교육 접근법, 그다음에 이제 언어 경험 접근법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총체적 접근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의 추세, 요즘의 추세는 단순 해독 이런 것이 아니고 독해. 그렇죠. 그다음에 글씨 쓰는 것도 단순한 자모를 아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글쓰기 이런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적 접근, 통합적 활동, 문학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영역하고 같이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 확장 활동, 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아시고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훨씬 놀이 중심을 접목한 것인데 문학 교육도 중요시하고. 그리고 언어교육 접근법도 전체적인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단순 모드로 그냥 기본서만 읽고 들어가도 대충 맞출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은 이제 언어교육 요 이제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림책 너무 중요하고요. 자, 문학적 접근, 뭐 모엔 모형. 자, 그리고 언어학 중에서도 여기 의문론 나왔었는데 의문론은 예전엔 잘 안 나왔었거든요. 의문론. 근데 의문론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문론, 통사론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언어지도, 동시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어휘 발달이라든지 의문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인데 뭐 이런 뭐 딱딱한 걸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균형적 접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2022도 보시면은 자, 2022도 발음 중심, 총체적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균형적 접근 근이 지금의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놀이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또박또박 아이들한테 발음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학의 형태소, 여기 나왔죠. 그렇죠? 형태소. 자, 그리고 의문인식 교육의 방법에서 의태어, 의인법 이런 거 쓰는 것들. 의문인식 교육하는 것도 의문인식을 교육하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놀이, 지금 문학, 말놀이 이런 것들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할 부분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도 저희만, 온 수험가에서 저희만 이거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맞추고 나오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출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2021에도 보시면 이때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을 텐데 여기 평행어법, 언어교육 접근법에서 뭐 강화, 반향적 조작 반응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이상하다. 놀이 중심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음수와 음절에다가 이거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균형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언어교육 접근법도 총체적하고 문학적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헷갈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총체적이 더 큰 거예요. 총체적 안에 문학적이 포함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문제 그럼 나면 무조건 총체적은 다 맞겠네? 그거는 아니에요.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고 문학적 접근법을 묻고 있으면 문학적 접근법이라고 답하셔야 되고 총체적을 묻고 있으면 총체적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고 답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헷갈리는 게 총체적이 문학적보다 훨씬 큰 범주. 총체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총체적 안에 문학적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적 접근 이것만 순수하게 묻고 있는데 이걸 총체적이라고 답하면 틀려요. 예를 들면 저 이지성 강사를 묻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막 퀴즈를 냈어요. 그러면 이지성 강사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 맞긴 맞죠. 그런데 그 답은 틀린 답인 거죠. 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뭐 이름 묻고 뭐 하는 일이 뭔지 전공이 뭔지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여자 이렇게 쓰면 틀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총체적 접근 방법 요거하고 이제 문학적 접근 방법의 차이도 좀 보시고 지문에서 미세하게 뭘 묻고 있는지 캐치하셔서 답을 쓰셔야겠습니다. 최선답, 유사답 말고 최선답을 써야 온전히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2021년 문제의 사례이고요. 자, 2020년 이제 좀 옛날로 이제 점점 가고 있어요. 자, 이때도 이제 음절 인식 같은 거 나왔었고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뭐 2020년 뭐 2017년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계속
계속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추세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최근 추세하고 최근 기출하고 그다음에 옛날 기출하고 조금 차이를 인식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